자,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이 공모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. 공모주가 요즘 연일 인기를 끌고 있고 오히려 수익을 못 내니까 공모주에 자금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 어제 SK 리츠의 청약이 끝이 났습니다. 역시 역대 최대의 경쟁률을 기록을 하면서 뭐 리츠 시장의 훈풍 그리고 공모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역시 여전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. 자, SK 리츠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뭐 리츠 관련 종목이 SK 리츠가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공모에서 또 한번 흥행 몰이를 했습니다. 일단은 흥행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경쟁률 역대 최고치를 좀 기록을 했죠. 네. 지금 552대 1이라고 하죠. 그다음에 기관 어떤 그런 조사 기관에서도 지금 318대 1을 좀 기록을 하면서 기관 수요 예측 뭐 일반 수요 예측 대부분 다 지금 그 기존의 리츠의 어떤 청약률, 어떤 경쟁률을 좀 넘어서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.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리츠 관련된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게 뭐 IPO 시장에서 계속 지금 성공이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배당이라든지 좀 안정적인 수익을 좀 이렇게 바라는 좀 심리가 좀 커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네. 이제 SK 리츠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리츠의 좀 대중화를 좀 시도하려고 하는 모습도 충분히 보이고 있고 또 이제 글로벌 어떤 복합 리츠로서의 어떤 포지션을 잡으려고 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이번 공모를 통해서 2,000억 이상이 지금 모집이 됐기 때문에 뭐 14일날 유가증권 시장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등장을 하죠. 상장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 우량, 그룹 우량 오피스라든지 뭐 데이터 센터 등은 좀 약간 안정적이면서 수익성이 좀 확보돼 있는 어떤 부동산을 중심으로 좀 자산을 늘릴 것이고 또 이제 특이하게 지금 분기 배당을 실시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안정된 어떤 수익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 또 이제 SK 그룹과 좀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핵심 신사업과도 연계가 돼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그룹주와도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따상 이런 것도 좋지만 결국은 좀 안정된 좀 수익원을 좀 창출할 수 있는 하나의 좀 배당주, 안전주로서의 어떤 그런 위상도 좀 굳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IPO 효과에다가 배당 매력까지 플러스된 이런 성격 때문에 지금 인기 몰이를 했는데 자, 그렇다면 뭐 이건 굉장히 뭐 우문이지만 SK 리츠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되면 최근에 상장하는 종목들의 패턴이 뭐 어제 알리진 하이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뭐 수소 테마와 엮여 있다 보니까 따상을 갔는데 최근에 IPO하는 종목들은 일단은 좀 상장하면 떨어져 버린단 말입니다.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하는 패턴으로 이렇게 좀 양분되는 것 같은데 SK 리츠는 어느 쪽 패턴을 따라갈 것 같으세요? 사실 저는 이제 청약을 해서 받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일단은 첫날 상장하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사실은 뭐 쉽게 예측할 수는 없고 근데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SK 아이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결국 밑에서 이렇게 기관이 꾸준히 매집을 하면서 결국 올리는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수요 예측이나 이런 게 좀 성공을 했다면 분명히 급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분명히 밑에서 모아가는 패턴이 나올 수 있습니다. 뭐 첫날 이제 따상상을 가게 된다면 오히려 좀 그냥 보내줘야 하는 패턴이긴 합니다만 분명히 오히려 좀 눌릴 때는 좀 매수의 찬스가 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좀 안정된 좀 자산을 선호하는 좀 심리가 강해진다면 분명히 이 종목도 상장할 때 조금 좋은 어떤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SK 리츠 이제 9월 14일에 상장 이제 본격적인 거래가 시작이 되는데 과연 그날 또 어떻게 될지 그때 타이밍이 맞으면 또 윤혜민 팀장님이 한번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자, 오늘 이슈파워는 하나금융투자의 윤혜민 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. 또 좋은 이슈,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